철학의 일꾼 강병옥 부위원장님의 지지 연설을 정해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평 군민 설악면민, 오늘은 설악면 마지막 유세 장날입니다. 설악면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윤석열에게 힘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우리 가평 군민 한 분 한 분이 윤석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. 우리 가평 군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. 가평 군이 이기면 경기도가 이깁니다. 경기도가 이기면 전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. 우리 윤석열 대통령 꼭 만들어야 됩니다. 네. 요즘 보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 올려도 민주당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현 정부입니다. 이번에 정권교체 꼭 이루어서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.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3월 9일 날 꼭 윤석열에게 투표해 주세요. 정권교체 꼭 이루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. 가평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, 이 좋은 조건에, 상당히 좋은 조건에 이런 나라가 민주당에 또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보십시오. 지금 반독재나 다름없습니다. 이런 세상에 여러분 사시겠습니까? 우리 농민이 어떻습니까? 이 정부로 넘어간다면 배급이나 타먹는 그런 세상이 돌아올 겁니다.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? 3월 9일 윤석열에게 꼭 투표해 주세요. 간절히 호소합니다. 감사합니다.